여러분들이 이 크리스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퍼를 발견했는가 그 과정을 좀 아셔야 되는데 정말 예전에 한 10년도 더 전에 과학자들이 세균 있죠. 여기 보시면 이 큰 동그라미가 세균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세균의 이 DNA 서열을 좀 연구하고 있었어요. 연구하는 중에 어떤 걸 발견했냐면 이런 식으로 똑같은 서열들이 반복적으로 이런 간격을 두고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서열은 발견했지만 이런 서열이 정확히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름을 크리스퍼라고 지었는데 크리스퍼라고 지어진 이유 자체가 주기적으로 간격을 띄고 분포하는 짧은 반복 서열, 여기서 보면은 주기적으로 간격을 띄고 분포하는 짧은 반복 서열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크리스퍼라고 지었고요. 그때는 이 크리스퍼가 정확히 어떤 기능을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최근 몇 년 전에 과학자들이 발견해냈거든요. 이 크리스퍼라는 게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크리스퍼는 어떤 DNA를 자르기 위해 존재하는 건데 그럼 자르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제 이 세균이 면역,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거든요. 여기 이 그림 보시면은 이 큰 동그라미가 이제 세균이에요. 세균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는 게 박테리오파지거든요. 박테리오파지가 뭐냐면 세균만을 전문적으로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거든요. 바이러스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자기 자신의 유전 물질인 DNA와 RNA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바이러스는 그 DNA나 RNA 그런 정보를 실제 단백질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항상 어떻게 사냐면 자신의 유전 물질은 있지만 그것을 발현시킬 수는 없으니까 자신의 유전 물질을 숙주세포에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숙주세포에 그런 공정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유전 물질을 발현시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세균이 있고 여기 세균을 감염시키는 박테리오파지가 있는데 이 바이러스가 자신의 유전 물질을 세균 안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균 같은 경우도 이런 박테리오파지의 공격을 그냥 당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박테리오파지의 DNA를 잘라요. 이런 식으로 자르거든요. 자르면 이 DNA가 이제 죽겠죠. 그런 식으로 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식으로 추가적인 방어를 하냐면 박테리오파지가 한번 침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또 침입을 할 확률이 높다 해가지고 이 박테리오파지의 DNA를 일부를 잘라가지고 자신의 DNA에 보관해놔요. 보관해놨다가 한 번 더 침입을 오면은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그 DNA를 없애버리기 위해서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박테리오파지의 DNA가 들어왔는데 그거의 일정 부분을 잘라서 자신의 아까 얘기했던 반복되는 서열들 사이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같은 경우는 각각의 다른 종류의 박테리오파지의 이 유전 물질의 일부분을 저장해 놓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세균한테 침입했던 박테리오파지들의 유전 물질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해놨다가 보면은 박테리오파지가 두 번째 침입을 해요. 두 번째 침입을 해가지고 또다시 자신의 유전 물질을 넣어요. 그러면 이제 세균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유전 물질의 일부를 여기다가 DNA에 보관해 놨잖아요. 그러면 DNA에서 복사본인 RNA를 만들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서열이 상보적이면 그러니까 ATGC 이런 식이면은 항상 그 유전 물질들은 붙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DNA, RNA가 나왔는데 이 둘은 상보적이니까 이 RNA가 가서 이 박테리오파지에 DNA에 붙는 것이죠. 붙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 DNA를 알려주는 거죠. 지금 위험한 DNA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여기 있던 카스라는 단백질이 여기 와서 붙어요. 카스 단백질의 뜻은 뭐냐면 그냥 여기 보면은 크리스퍼 관련 시스템의 약자인데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RNA에 붙어가지고 가이드 RNA에 붙어서 이 특정 부분을 잘라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은
크리스퍼는 어떤 기능을 위해 존재하는 거냐면 세균이 한번 침입을 했던 박테리오 파지의 유전 물질을 기억해 놨다가 다음에 한 번 더 침입했을 때 더 빠르고 정확하게 그 방어를 해내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런 발견을 한 다음에 이 크리스퍼란 기술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응용을 했느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 카스란 단백질이 이 가이드 RNA가 붙은 곳을 잘라내는데, 내가 만약에 이 가이드 RNA를 합성해서 인위적으로 내가 자르고 싶은 유전 물질과 붙는 그런 RNA를 만들어 준다면 내가 자르고 싶은 유전자가 있는 부위에 이 가이드 RNA가 가서 붙을 것이고, 그러면 카스 단백질이 또 거기에 붙어서 그 유전 물질을 잘라내겠네. 이런 식으로 내가 자르고 싶은 유전 물질을 자르는데 이 크리스퍼 기술을 이용하는 생각을 해냈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한번 실제 실험을 통해서 이 크리스퍼 기술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한번 봐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어떤 생쥐가 있어요. 이 생쥐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생쥐의 색깔을 원래 나타내는 그 유전자 있죠. 그 유전자 부분을 잘라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여기서는 어떤 기술이 중요하냐면 생쥐의 색깔을 나타내는 유전자를 정확히 잘라내는 방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 크리스퍼 기술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 이 파란색 이 줄 있죠. 이게 이제 생쥐의 DNA 이중 나선을 나타내는 건데 이 부분이 생쥐의 색깔을 나타내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유전 물질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내가 이 생쥐의 색깔을 나타내는 DNA 부분과 상부적인 RNA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 가이드 RNA를 집어넣어 주면은 이 가이드 RNA가 이 생쥐의 색깔을 나타내는 유전자 부분에 이런 식으로 붙을 것이고, 그러면 카스 단백질이 와가지고 이 특정 유전자 부분을 자르겠죠. 그러면은 생쥐의 DNA가 색깔을 나타내는 부분이 이렇게 잘릴 것이고, 거기다가 내가 빨간색을 나타내는 색깔을 나타내는 유전자를 집어넣는다면은 그 생쥐는 이런 식으로 빨간색을 띠는 생쥐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크리스퍼 기술을 이용한다면 내가 갖기 싫은 유전자는 빼고 내가 갖고 싶은 유전자는 넣는 그런 기술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한번 크리스퍼에 대해서 배워봤고, 다음에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